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사실상 결정된 것 같다고 전해드린 바 있죠.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미 양국이 후보지 10여 곳을 조사 비교한 결과 성주를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합의안에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의 승인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이 후보지 10여 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부지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사드는 경북 성주군에 있는 우리 공군 성산포대에 배치됩니다. 우리 군부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지휘협정인 소파에 따라 미군 측에 땅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군은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미 주요 군 기지와 원전, 그리고 우리 국민 가운데 2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켜드릴 수 있고 한미 군당국은 내년 말 실전 배치가 목표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배치 지역 발표는 군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힌 지 닷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